롯데칠성 음료가 건강기능식품 부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능성 식품 전문 스타트업인 빅썸의 지분 53%를 인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중장기 사업 다각화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포트폴리오 확대에 나설 계획인데요. 대기업들의 잇단 건기식 시장 진출, 관련 시장 상황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건기식 시장이 정말 끊임없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한 5조 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앞으로의 성장성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참 진출을 많이 하고 있네요. 맞아요. 네. 일단은 5조 원,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닌데 요즘에 제기가 막 30조, 40조, 방산, 원전 이런 쪽을 듣다 보니까 5조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 규모가 5조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건 2016년 대비했을 때 무려 40% 정도 성장을 한 굉장히 좀 잘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때 이 건기식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감기니까요. 감기니까 면역력을 키워야 된다. 라고 해서 건기식이 각광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약간 실적이 미스가 나는 기업들이 생기면서 전반적으로 증시의 하락과 더불어서 동반 주가가 하락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글쎄요. 이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피토틱스라고 저도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네. 네, 운영하고 있는 이 빅썸 아닙니다. 빅썸은 코인 쪽이고요. 네. 빅썸이에요. 빅썸. 빅썸 쪽의 지분을 53% 롯데칠성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기식 포문을 연 첫 번째 행보는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굉장히 건기식에 관심을 기울이고 사업 부문에 힘을 쏟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 왔단 말이죠. 최근에 이제 트렌드 자체가 건강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건강하게 오래 살자 이런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 사이다, 콜라 이런 거 하면 보통 이빨 많이 썩고 안 좋은 그런 음료로 치부가 됐었는데 이런 쪽에다가 식이섬유를 플러스 시킨 플러스 음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사이다 플러스라던가 탄산수, 뭐 트레비 플러스 이런 제품들이 속속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일단은 식품업계 전체적으로는 생산 공장 준공 그리고 기업 인수 등을 통해서 이 건기식으로 뛰어드는 러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산업입니다. 그만큼 향후에도 성장성이 더 크게,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 수명은 계속 늘어나요. 저는 지금 현재 한 120살까지 살 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건기식 잘 챙겨 먹으면 되겠죠. 네. 더 이상 이제 만약에 시간이 더 흐른다고 하면은 네. 그 기대 수명이 점점 더 오래 될 거예요. 어떻게든 수명을 연장을 시킬 텐데 과연 그때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삶의 질이 어떻느냐가 중요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기식 쪽은 성장이 될 수밖에 없는 분야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약사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조된 맞춤 영양제를 구독 서비스 형태로 월마다 이렇게 챙겨주는 형태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를 인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께서 120살까지 네, 만수무강하기를 네, 바라면서 네. 네. 최근 그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늘었다는 게 느끼는 게 저희 집 앞에요. 네. 프로틴 전문 카페가 생겼더라고요. 아, 네, 프로틴 음료수를 판매하는 카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네. 젊은 분들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연령층에서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롯데뿐만 아니고요. CJ도 네. 그렇고요. 풀무원도 그렇고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좀 많은 행보를 펼치고 있잖아요. 네. 네,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맞아요. 네네. 일단은 최근에 정부 쪽에서 건기식에 대한 규제를 상당히 완화시켜주고 있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소분 판매에서 판매를 할 수 있고요. 백화점에서도 이런 건기식을 자유롭게 네. 자유 판매할 수 있게 규제를 열어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장은 커지는 것은 당연지사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대기업들은 확실하게 자기네들이 방향을 만들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제가 항상 불확실성,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확실하게 그걸 소비자들을 그 틀 안에 가둬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뛰어드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말씀해주신 뭐 메일유업이라든가 CJ제일제당 이런 쪽들이 기존에 하던 건기식의 사업 강화를 위해서 별도의 법인들을 떼어내서 설립하고 더욱더 사업을 강화하려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완성품 업체, B2C라고 하죠. 기업에서 만들어서 완제품을 어떤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뿐만 아니라 B2B, 이 건기식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원재료들을 공급을 해주는 이런 OEM, ODM사들도 굉장히 활발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수혜주 찾기에도 여념이 없습니다. 사실 시대적인 트렌드의 변화에 정부의 규제 완화까지 겹치게 되면 시장이 좀 끊임없이 좀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차장님께서는 건기식 관련 종목 중에 좀 어떤 종목군들을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당장 주가가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을 갖자라는 포인트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저는 노바렉스라는 OEM, ODM 기업을 좀 가지고 나와봤어요. 물론 완성품 직접적으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큰 효과를 정부 규제에 의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고객사들을 상당히 많이 확보한 이런 업체들은 OEM, ODM 형태로 훨씬 더 좋은 실적을 구현해 나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일단 얼마 전에 유상증자를 좀 했어요. 근데 항상 그런 공시가 나올 때는 어떤 목적으로 했는가를 봐야 돼요. 이런 것들이 운영자금 이런 거 하면은 그냥 기업에 돈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좀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유상증자 목적 자금은 이게 시설, 투자 이런 쪽이었어요. 그렇으니까 앞으로의 시장을 더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캐파를 주가는 안 좋지만 늘려나가겠다 이런 의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 기업은 글로벌 40개국하고 파트너십 체결을 해 있어요. 그리고 기업들을 한 200개 정도 기업 고객으로 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굉장히 기업 고객 수가 많아서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잘 돼 있죠. 여기에서 잠깐 안 되더라도 다른 쪽들이 메꿔주고 이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해서도 최근 매출액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거기다가 건기식 OEM, ODM 형태가 매출 비중의 거의 100%를 차지합니다. 이런 것들도 장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경쟁이 굉장히 브랜드마다 대기업도 뛰어들면서 치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의 훼손이 없다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가 굉장히 꾸준하게 증가하는 가운데서 원가도 물론 올랐습니다. 안 오른 거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인건비와 판관비를 통제하면서 마찬가지로 수익성의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이런 움직임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이고요. 특히나 요즘에는 동남아 쪽에서도 이 소득 수준의 증가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전에 정말 밥만 먹고 살기도 바빴어요. 네. 우리나라 옛날처럼요. 근데 지금은 건기식을 사 먹는 동남아가 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베트남이라든가 태국, 필리핀 이런 쪽에서 유산균 제품 판매가 굉장히 크게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국의 GNC라던가 호주의 블랙모어 해양 신제품들도 지속적으로 이런 선진국 쪽에서는 이미 일반화가 돼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나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도 강점이 될 것 같습니다.